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콩을 쓰지 않고, 콩을 쓰지 않고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답들을 다 찾아봤죠.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게 뭐냐니까, 우리 손가락이 몇 개죠? 10개잖아요. 10개. 손가락이 10개가 있으니까 손가락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또 어떤 더해서 서로 합계가 10이 되는 그런 숫자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5 더하기 5도 10이고 6과 뭘 더하면은 손가락이 10개가 될까요? 그렇죠. 4를 더하면은 손가락이 10개가 되죠. 그죠? 여기가 10이 되죠. 그죠? 그리고 7에서는 뭘 더하면은 손가락이 10개가 되죠? 그렇죠. 3을 더하면은 여기도 또 10이 되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 녀석과 이 녀석 같이 손가락에 표시를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는 우리가 또 쉽게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죠? 손가락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것도 좀 표시를 해볼까요? 얘는 두 배, 그죠? 두 배가 되는 값들이니까 또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들은 하나를 대했던 것, 그죠? 하나를 대하는 것, 혹은 두 개를 더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굳이 콩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콩이 뭐예요? 콩. 이게 콩이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옛날 사람들은 이 콩 있잖아요. 이 콩을 헛쳐 놓고 길에다 이제 바닥에다 뿌려두고 그런 다음에 어떤 개수를 헤아렸어요.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일곱 개에다가 그러니까 일곱 개에다가 여덟 개를 더하면 몇 개가 될까? 손가락으로는 다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콩을 가지고 콩을 일곱 개를 뽑아서 바닥에 두고 또 여덟 개를 헤아려서 거기다 합쳐가지고 전체가 몇 개인지 헤아렸던 거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손가락을 이용하는 방식 얘기죠. 열 개. 합이 10개가 되는 것들, 그리고 그냥 두 배가 되는 것, 1의 두 배, 2의 두 배, 3의 두 배, 4의 두 배, 이렇게 두 배가 되는 것들 찾기도 했었고, 단순히 그냥 1에다가 하나를 더하는 것, 그죠? 2에다가 하나를 더하는 것, 3에다가 하나를 더하는 것, 해서 이렇게 하나씩 더 올라간 값들을 우리 찾았었고, 두 개씩 더 올라간 값들도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0을 더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니까 그냥 자기 자신 그대로 모양이 1에다 0을 더해도 1, 2에다 0을 더해도 2, 3에다 0을 더해도 3,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이렇게 또 찾았었죠. 그죠? 이건 또 색깔을 표시해 놓을게요. 이건 어떤 색깔로 할까요? 이 색깔이 이쁘겠구나. 조금 더 진하게 이 색깔로.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찾아내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색깔별로 좀 서로 중복되기도 하죠. 그죠? 어떤 것은 어떤 숫자는 여기 있는 10은 여기 있는 10하고 여기 있는 두 개 있는 10은 그냥 1이나 2를 대해서 우리가 쉽게 구했던 거고, 그렇지 않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또 구했던 것들이 여기 있고, 그죠? 두 개가 있고, 이건 두 배로 더블 해서 이렇게 구했던 것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색깔별로 우리가 구하는 방식이 좀 달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콩을 쓰지 않고서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더 쉽고 더 빨리 이 빈칸들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죠?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렇게 몇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방법은 또 채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